그러면 우리나라 사법보좌관 제도의 근거, 그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조직법 54조에 이제 사법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는데요. 사법보좌관 둘수 있다.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수 있다. 그렇게 해서 독촉, 이행공고 결정 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그 다음에 경매 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그 다음에 임의경매 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이런 식으로 한 4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그 사망인데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해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게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 제도를 그 법원조직법에 규정을 해놨고, 4항에서는 근무 경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법보좌관 자격 그 요건으로 근무 경력을 그 규정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5항에서는 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 즉 사법보좌관 규칙으로 정한. 사법보좌관 규칙에는 그 목적, 업무 범위가 그 정해져 있는데요. 업무 범위에 관해서 이제 그 법관에게 유보돼야 될그 필요성이 있는 그 사무 그 부분은 단서에서 그 제2조 1항 7호 그 단서를 보시면은요. 다만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해가지고 그 과목을 보시면은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이라고 해가지고 각각 유보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 규정해 놓은 게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범위를 그 특정하고 한정해 놨죠. 굉장히 입법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죠. 그 법률에서 업무의 대강을 정한 다음에 그 세세한 업무 범위에서 업무 범위를 그 유보할 수, 그 법관에게 그 유보가 필요한 사무는 그 유보를 할수 있으니까요. 제2항을 보시면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한다고 해서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물적 독립 이렇게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독일 사법보좌관의 물적 독립 유사한 것 같습니다.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있고요. 사법보좌관 그 경력 요건으로 법원 사무관 등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 이게 5년 이상 사무관 등 직급으로 이제 5년 이상 근무라고 돼 있는데요.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 그 법원에서는 법원 그 공개 경쟁 시험을 채용해서 그 법원 서기부로 임명되신 분들은 평균 한 25년 정도 걸리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법원 행시를 통해서 이렇게 임용되신 분들은 최근 기준으로는 평균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무 경력이 그러니까 한 평균 10년 정도 소요된다. 요렇게 그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법보좌관 선발인데요. 법원 공무원 중앙인사심의위원회에서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그 업무 수행 능력, 인품, 그다음에 이게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그 심사해가지고 이게 그 선발을 하는데 요 선발이 사실상 승진과 그 비슷한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법보좌관 후보자 교육을 사법연수원에서 이수를 해야 되는데요.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 기간은 5개월이고, 그 6개월 인사 주기를 고려했을 때 나머지 1개월은 법원행정처에서 부여한 실무 과제를 그 수행하는 그 합니다. 그래서 그 6개월간 그 교육 기간이 있고요. 연수원에서 교육 기간은 5개월이다. 교과는 민사집행 실무, 뭐 절차법뿐만 아니고 그 실체법, 민법, 임대차법, 보호법, 어음수표법 등 실체법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강의, 그 이게 커리큘럼을 보면은요,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법률 이론 강의, 평가, 그다음에 기록 연계 교육, 이론 교육 심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쟁점을 한번더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론 교육 심화 과정에서는 현직에 이렇게 그 전문가들 초빙해 가지고 하거든요. 현직에서 그 업무에 그 정통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을 그 초빙을 해 가지고 그 쟁점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법률 이론 강의에서 이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학습하는 경우도 그 많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의 원외 실무 교육 기간 그한한달 정도 원외 실무 교육 기간이 있고요. 그 원외 실무 교육 기간 중에 그 과제를 부여를 하거든요. 그 법원에서 쟁점이 되는 그 쟁점 사례들을 한 두세 개씩 그 뽑아가지고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된 과제를 바탕으로 실무 수습 세미나를 합니다. 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교육 그 사이클을 마치고 수료를 하게 됩니다. 매년 30명에서 50명 정도의 사법보좌관 후보자가 그 교육 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법부 장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안 관련 업무는 지급명령, 그다음에 소액사건 이행공고 결정이 있고요. 업무는 그 집행의 부수적인 업무로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부동산, 그다음에 그 본격 그 집행 업무는 부동산 집행, 그다음에 동산 집행의 배당 절차 부분, 그다음에 채권 집행 주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법관에게 요 체크시 갈고리시를 해놓은 부분이 법관에게 지금 유보된 그 사무 부분입니다. 재산 명시가 있고 강제 관리 그 이하가 법관에게 유보된 부분인데요. 요 재산 명시 부분은 이게 그 업무량도 상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사법보좌관한테 좀 이렇게 이전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접근 그 검토 대상으로 그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업무는 보전 처분에 있어서는 제소 명령하고 가압류 집행 취소가 있고요. 제소 명령은 간단하죠. 그 보전 명령을 받은 다음에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제소를 해라. 그 제소 명령이니까 이건 뭐 사법부 장관이 그 할 수 있는 업무고요. 그다음에 가압류 집행 취소도 해방 공탁이나 가압류 취소 취하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집행 취소 하는 거니까 이것도 형식적인 업무입니다. 소송 비용의 등 확정 업무가 있고 집행문 부여 명령,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공시 최고 절차를 그 맡고 있고요. 가사 관련 업무로는 최근에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신고 수리 업무가 그 사법보좌관 업무로 편입됐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 협의위원 의사 확인 그 사건이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사법보좌관 지위 및 권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위는 그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해서 독립적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그게 그 독일하고 그 유사한 부분이라고 그 말씀을 드렸고요. 독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처분 권한은 독일의 포괄적 전문 권한 원칙은 명시적으로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요. 법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행 공고 결정 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법원의 사무면은 법원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그 권한 범위의 업무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사실상 필요적 전문 그 권한 원칙이 있는 것으로 그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불복은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그 보장하는 장치가 됩니다.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 해석 적용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해서요. 그 당심에서 그러니까 제1심 사건이면 1심에서 그 법관의 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의 신청 사건 처리 개요가 이 그림이 좀 어지럽게 그려져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법보좌관 결정 명령 처분 등에 대해서 그 뭐 즉시 항고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이의 신청하면은 7일 내에 이의 신청하면 사법보좌관이 그 단독 판사한테 그 송부하게 됩니다. 단독 판사가 사법보좌관 처분이 맞다,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한다면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를 해가지고 그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이유 여부를 그 법관이 판단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법관이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 법관에 의해서 법관이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 법관에 의한 그 재판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법부좌관 처분을 인가하는 재판을 하게 되면은 항고법원으로 그 송부되게 되는 절차로 그 이의신청 사건이 처리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좌관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2005년 이제 제도 도입 당시에는 3개년에 걸쳐서 134명이 배치가 됐는데 현재는 195명의 그 사법보좌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 현황을 보면은 일단 직급은 법원 서기관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법원 이사관 1명, 부이사관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직기관은 교육훈련기간 포함해서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보임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이것도 뭐 당연하겠지만은 4년의 보직기간 만료된 후에도 희망에 따라서 계속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검토 배경은요, 사법부좌관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불신은 외국은 18개월에서 4년간 하는데 왜 그 우리나라는 6개월이 너무 짧지 않냐,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사법부좌관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가지니까 초심자를 선발해서 양성하는 사례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라는 검토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법부좌관 전문성 그 보장에서 상당한 근무 경력이 전문성을 그 보장을 한다.
그 장기간 그 부동산 경매, 채권 집행, 등기, 공탁, 도산 등에서 법률 이론의 학습만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무 경력 고려하면 5개월 남짓한 그 단기간의 교육기 그 과정이라도 체계적이고 충실한 교육이 전제된다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실한 직무 교육인데요. 그 보시면은 전문적인 업무 지식의 그 축적, 그다음에 근무 경력을 통해서 그 축적된 전문적인 업무 지식, 그다음에 비용, 교수 인원 등의 한계를 고려하면은 현행 5개월간 교육 기간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과정은 그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상당히 체계적이고 충실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사법부 장관 교육을 사법연수원에서 받았는데요. 그때도 적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보다도 정말 더 많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법보좌관 제도의 평가인데 그 이시윤 전 감사원장님은 우리나라 사법부 주요 개혁 중 하나로 꼽힌다라고 그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시윤 감사원장님이 그 민사집행법 책도 쓰셨는데요. 그 뭐 소송법뿐만 아니고 집행법도 이렇게 우리나라 거의 유일한 이론서, 그 법학서를 쓰신 그 집행법의 전문가십니다. 우리나라 집행법에 체계를 새롭게 정립했다. 그다음에 그 사법정책연구원장님이 그 법률신문에 그 기고를 하신 건데요. 이것도 그 탁월한 식견이라가지고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 정밀한 설계와 이게 그 제도상으로 굉장히 설계가 잘 돼 있습니다. 운영상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착 발전에 말씀 그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법보좌관 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의 성과와 긍정적 평가를 반영해서 업무 영역이 확대돼 왔습니다.